키도 안 잘 맞니 이거? 네. 너 준 거 아니야 이거? 네, 그러니까요. 돈 벌어서 너 좋은 거 사야 돼. 나 줘요 다시. 네, 알겠어요. 나 얼마 후진 기타 진짜 쓰는데 지금. 어? 야, 정환아. 근데 너 이름 어떡하냐 이름? 일단 김정환이라고 알려졌잖아 네가. 네네네. 근데 그 이름이 내 친구 중에도 정환이가 김정환이 세 명 있어. 또 신정환도 있고 방정환 선생님도 있고. 네. 네가 보니까 에디란 이름으로 활동을 좀 했더라. 원래 이제 미국에서는 에디 킴이었죠. 이제 한국 들어와서는 음악 하면서는 에디 K라는. 에디 K. 에디 킴, 에디 K. 좀 슈퍼스타 K도 나왔고 하니까 좀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. 별론가요? 자동 소총 이름 같아. 네. 아, 너 이름이 되게 중요하다고. 네. 그냥 에디로 하면 안 될까? 근데 누구 있어요? 에디가? 네. 나이트메어에 나온 괴물 이름이 에디야. 나이트메어, 나이트메어. 나는 에디 킴이 좋거든. 나는 에디 킴이 난 것 같고. 그러면 네. 이거를 사람들 의견 한번 물어보자. 그걸 내가 참고해서 내가 결정을 할게. 네. 알았어. 투표를 할 거예요.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쓰던 이름이고 에디 K에 저는 한 표를 정 가운데다가 이렇게 딱. 자, 그러면은 다른 미스틱 89 직원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투표의 결과를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거 해야 될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이게 뭔가요? 에디 킴. 이게 제 영어 이름이잖아요. 뭐야? 이게 이제 제 이름이에요? 아, 그때 투표한 거? 근데 왜 그때 에디 킴 하나도 없었는데? 나는 에디 킴이 좋거든. 나는 에디 킴이 난 것 같고. 우리 회사 직원이 이렇게 많나? 할 수 없어. 네. 난 여기. 윤종신 사장님. 뭐야? 이거 뭐야? 아, 이럴 거면 투표 왜 해? 그렇다면 뭐 받아들여야죠. 네, 여러분. 이제 제 이름이 될 에디 킴입니다. 어떠신가요? 이거 뭐야? 아, 이것도 이제 이렇게 진행. 세호. 세야야야. 에이, 목소리가 너무 작으시다. 집에 엄마 계시는구나. 네, 괜찮아요. 거꾸로. 예. 아니, 방금 되게 허접한 거 티난 거죠, 이거. 전기 테이프를 이거 붙여놨어. 그럼 이만 가볼게요. 이상 미스틱 89의 에디 킴이었습니다.